안녕하세요. 호크러브입니다. 하루 6분 한국어 공부 함께해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도와주세요. 같은 단어 여러 가지 다른 뜻.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먹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먹다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뜻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먹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밥을 먹어요, 치킨을 먹어요 하는 그 먹다죠. eat, have, 다베루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예를 살펴보면요. 그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자, 이 뜻은 she have a lunch with friends. 그리고 彼女は 友達と 昼ご飯を 食べます.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뜻 먹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먹다. 아이고,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즉, 나이를 먹다라는 건 늙었다라는 뜻이에요. get older, 토쇼토루, 후케루 이런 뜻이 되겠죠. 예문 살펴볼게요. 이 고양이는 나이를 먹었어요. 이 고양이는 나이를 먹었어요. 즉, 이 고양이는 늙었어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This cat is old. この猫は 年を取りました.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뜻 살펴볼게요. 세 번째 뜻은 마음을 먹다. 그래, 결심했어. 이런 뜻이죠. decided, 心を 決める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나는 매일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매일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심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decided to exercise every day. 私は 毎日 운동することに 決めました.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요, 먹기는 먹어요. 무엇을 먹었냐면요, 바로 겁을 먹었어요. 무서워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eat, fear, 코아가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보시면요. 그녀는 큰 개를 보면 겁을 먹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돼요. 그녀는 큰 개를 보면 겁을 먹어요. She gets scared when she sees a big dog. 彼女は 大きな犬を見ると 怖がります. 이런 뜻이 되겠죠. 무서워요. 겁을 먹다.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번에도 똑같이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더위를 먹습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덥다. 더워, 더워, 더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더위를 먹다. Be affected by heat. 쇼킨이 왔다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시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머리가 어지러운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I feel dizzy. I think I'm affected by the heat. 頭が めまいしていて 쇼킨이 아테타요 데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럼 배운 먹다의 단어. 이 먹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총 다섯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먹다. eat, 다베르. 다음은, 어이구, 할머니가 됐어요. 하는 나이를 먹다. get older. 토시오토루. 마음을 먹다.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렇게 꼭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Decided, make up on my mind. 그러니까 make up my mind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마음을 먹다. 김해루. 다음은 오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 겁을 먹다. 그죠? 진짜로 겁을 먹으면 여러분 소리도 안 나오죠. 그냥 말도 안 나오고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어쨌든 겁을 먹다. It feels scary. 코와가루, 오소레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먹기는 먹는데 무엇을 먹었다? 더위를 먹었다. 이런 뜻이 너무 더워. 더워요, 더워.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Be affected by heat, 쇼키니 아따르. 이렇게. 또는 뭐 나츠바테? 이렇게도 예, 뭐 살짝 그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헷갈리는 단어 그첫 번째 시간 먹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어, 헷갈리는 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공부의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